네, 오늘은 토요일 예약 시공 차량은 7세대 골프 트렁크 누수로 입고됐습니다. 누수로 입고된 7세대 골프 트렁크 누수입니다. 근데 이게 전에 한번 이쪽 주름관 새 거죠. 주름관을 한번 교체를 하셨대요. 양쪽 다. 누군가가 블랙박스 작업하면서 여기를 손상시켜서 양쪽 다. 그리고 이렇게 안쪽을 보니까 지금 물자국이 진하게 남아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누군가가 이렇게 실리콘을,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자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 흘러간 자국이죠? 이렇게 앞쪽으로. 여기 있던 물은 제거를 하셨대요. 그런데 이 반대편은 깨끗한가 봤더니, 여기 안에, 저 안에 물이 있어요. 자, 일단 좌우에서 물이 들어오는데, 운전석이 훨씬 더 물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희는 차가 입고되면 물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영상을 찍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자동차 누수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7세대 골프 트렁크 안에 있어요. 일단 뭔가 이게 작업이 돼 있죠. 작업이 돼 있는데 어디서 물이 들어올까요? 네, 지금 트렁크 안쪽 안 보이는데 지금 내시경 카메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실리콘이 많이 쌓여 있죠.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물자국이 물이 오래 있어서 물자국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업이 여기도 뭔가 작업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트렁크 고무, 라이트, 뭔가 다 작업은 돼 있네요. 그죠? 그런데도 물자국이 있는 겁니다. 물이 여기서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지네요. 이쪽으로. 보이세요? 여기요. 지금 매장 내부에 있는 장비로 더블 체크합니다. 물 들어오는 거 보이죠? 벌써 이렇게 젖었어요. 이게 물이 일로 스며서 저 안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물 양이 많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쪽은 어쨌든 이 부분이 문제고요. 다른 것도 문제가 있는지 찾을게요. 와, 물이 보이죠? 지금 10분째 장비 이용해서 테스트하고 있고요. 여기는 계속 물이 떨어지고 있고, 저기 안쪽. 네, 이렇게 두 군데 확인했습니다. 네, 조수석 트렁크 부분도 바닥에 물 고이는 거 확인합니다. 네, 마지막 테스트합니다. 아까 침에 이렇게 테스트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두 포인트였어요. 트렁크 조수석 그리고 운전석 트렁크 지붕 쪽이요.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10분 뿌려 볼게요. 네, 지금 10분째 테스트합니다. 네, 여기도 지금 물안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저 안쪽. 네, 여기도 지금 물 없는 거 영상으로 촬영합니다. 자동차 누수 방수 수리 전문 캡틴 홍.